왔다 무방원. 감독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총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점호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총장님? 브금은 시옥비옥 존나 웅장한데 옷이 한화 이글스네. 형 포스는 겁나 있는데 얼굴 보면 왜 이렇게 웃겨. 화면 공유로 할 건가요? 뭐 잘못 들었습니다. 화면 공유로 할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이거 그 지금 메모장 혹시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뭐야 방송으로 예. 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예 오늘 그러면 2022년 2월 21일 점호 무친대 점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에 있었던 이제 휴일 일정과 오늘 할 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저희 코치진들 수면 시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장님 같은 경우는 오늘 무수면 상태로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시고 저 같은 경우는 7시간 그리고 깨 코치 같은 경우 5시간 그리고 매정호 코치 같은 경우는 지금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지금 불참 중입니다. 허유 코치 4시간, 짜포 코치 5시간, 변형태 코치 8시간, 초난강 코치 6시간, 난수 코치 6시간 해서 이렇게 수면 시간 체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네. 다음은 이제 개인 이슈 이제 말씀드렸던 어제 주말간에 이제 있었던 일과 오늘 예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종족별로 코치진들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깨코치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럭드 선수 최근에 게임했을 때 왼손 생산이랑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그런 연습이 너무 안 돼서 그거를 맞춰서 연습을 했고 어제 백판 연습하면서 약간 게임을 외우기 식으로 많이 해서 그거에 대한 그 개념 주입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코치를 했습니다. 네, 램레미 선수 같은 경우는 500타임에 맞는 훈련을 묵현 연습을 하는 중이었는데 JSA 대비해서 토스전을 필요로 할 것 같아 이제 잠깐 접어두고 테란전을 잠깐 접어두고 JSA 대비 성게이트 막는 훈련이랑 그 JSA 백판 펑고를 하면서 제가 피드백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카이리 선수 같은 경우도 JSA 그 전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JSL은 카이리 선수랑 붙을 수 있는 선수들 다시 보기를 제가 좀 봤는데 그거에 맞춰서 빌드를 좀 구상해서 카이리 선수에게 조금 입력을 좀 넣어줄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그 코치들의 보고였습니다. 다음 테란 코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란 코치 같은 경우에는 자포 코치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페 선수 이제 주말에 이제 휴방을 하였고 어제는 이제 그 대학 대전 구경하면서 이제 뉴스타 연습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우 선수가 이제 백판을 진행하면서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패미터 막는 법을 이제 알려달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알려줄 거고 이제 백판을 뭐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백판을 하면서 이제 한 판 한 판 끝나고 바로 이제 리플레이를 보면서 피드백을 연습하는 게 예,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기본기가 너무 없고 상황 판단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한 판 한 판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초난강 코치 보고입니다. 네, 강세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사 이슈로 휴방을 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토스전 백판 펑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스전 하면서 JS전 대비 최적화 연습이랑 대회 빌드 기본적으로 운영이까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듀단 학생 같은 경우는 어제 휴방을 했고 중후반에 뇌정지가 자주 와가지고 리콜 대비하는데 이제 뭐 마인을 안 깐다던가 조이기를 해놓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뇌정지가 중간에 많이 와서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게 코칭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변형태 코치는 어디 갔죠? 여기 있습니다. 아니 뭐 하죠 근데? 왜 강세희랑 듀단이 왜 초당과 코치가 두 명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브리핑 전에 이제 그 변형태 코치가 좀 알지 못하고 있어서 늦게 참여하다 보니까 이 초난강 코치로 일단 역할 분담을 시켜놨고 변형태 코치가 왔기 때문에 이 역할 분담을 또 다시
시작할 때, 연습할 때는 나눌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태 코치 그 어제 등산해가지고 다리 많이 아파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막 아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프진 않습니다. 뭔가 슬금슬금 당신의 원래 본성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장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예. 네,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네, 다음은 토스 관련된 코치 브리핑은 난수 코치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단합장 학생 같은 경우는 총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우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똑같은 피드백을 일주일째 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 그 배판 훈련에서 그 끝나고 피드백 하는 것도 좋은데 한 뇌대리를 한 30판을 해가지고 머리가 아닌 몸이 좀 있게끔 그렇게 좀 훈련을 하는 것도 좀 좋아 보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 피드백을 했는데 그 피드백을 안 듣는다면 그 누구 잘못일까요? 예, 그 제가 커리큘럼이 없는 그 코치 잘못입니다. 아니, 당신 잘못입니다. 저는 단합장 3일 전에 피드백 한 거 오늘 안 들어가지고 들을 때까지 가르쳤거든요? 예. 근데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결과만 말하면 2티어 저그인 세나 선수랑 했는데 비등비등하게 연습 나오더라고요? 예. 이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일주일 동안 피드백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개소리라는 거죠? 제가 인간 변기를 만들겠습니다. 인간 변기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피드백을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피드백이 안 들어갔다면 그 피드백이 어떻게 제대로 들어갈지 고민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 해본 적 있나요? 제가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당신은 저기 선수가 전담 코치 맡아놓고선 지금 100게임 하고 있는데 당신이 게임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 아침에 피드백을 잠깐 해주고 이제 저기 테란 코치 오면은 그때 이제 다시 좀 피드백을 같이 해주려고 좀 기다리고 있던 중에 제가 게임을 한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저그 코치, 테란 코치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저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쉬는 시간이니까 저 혼자 다 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테란 코치랑 뭔 상관이죠? 아니 테란 코치 안 오면 그러면 지휘 학생은 계속 방치되는 건가요? 난수 강세이 멸망당하는데 안 봐주고 노래 뱉고 감.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에 지휘 학생 지면 난수 코치 진짜 가고 하세요. 농담 안 하고. 알겠습니다. 또 다음 넘어가세요. 네, 다음은 뉴스 관련 뉴스 이야기 필요 없어요. 넘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그 스카우팅 리포터에 있는 테스트 보고 있는 선수들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넘어가세요. 예,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사항과 특이 사항으로는 일단 코치진들의 이제 해피 언해피 상태는 대부분의 해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거 네. 제이세이저 저거 엔트리 공개 저거 포스터 준비됐습니까 저거? 저 코치가 지금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어제 엔트리 확정되자마자 저기 JSA전 강민 총장이랑 확정되자마자 엔트리 보내줘가지고 이거 혹시 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할 수 있다면서요. 아니 할 수 없으면 저한테 말을 해서 말을 했어야지. 그럼 민지한테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최대한 빠르게 했어야 됐는데 맡기는 분이랑 조금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제 시간에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이거 엔트리 공개 언제 할 거예요? 오늘 2시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시요? 네.
한 시간 만에 가능하다고요? 이미 만들고 계시던 분이 있으셨는데 절반 남았는데 지금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중간까지 만들어진 거라도 일단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진짜 진짜라서 단톡에 올려보세요. 단톡에 올렸습니다. 잘 만들었는데요? 빠르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2시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2시에 맵 추첨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뭐 보고할 거 있나요? 지금 오늘 브리핑 할 거는 여기까지 일단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2시에 그러면은 진행하는 거죠. 맵 추첨이랑 그 다음에 경기 순서랑 엔트리랑.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얘기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이거 대학교 이거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는데 이거 저만 열심히 하나요? 아닙니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아니 매 교수 지금 없죠? 방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있어요? 네. 예, 있습니다. 아니 비교하기는 싫은데 아니 저 사람 우승하고 메이저 프로리그에도 엄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 맞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제 새벽 5시까지 저랑 같이 게임 다 봐주고 해가지고 지금 일어났네. 간다. 맞습니다. 이제 차리겠습니다. 외 교수는 나가 있으세요. 뒤지기 싫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꼬치님. 예. 아, 당신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뒤지기 싫으면 나가 계세요. 알겠습니다. 짜포 코치님? 네. 예. 짜포 코치님이 두 명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짜포 코치님? 예. 당신은 열심히 하는 척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는 겁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맞아요. 당신은 나가 계세요. 뒤지기 싫으면. 감사합니다. 저기 나간 사람 저거 해피 언해피에서 좀 지워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초난강 비서실장님. 옛. 좀 약간 처음엔 너무 잘하다가 점점 실망시키네요. 죄송합니다. 전 일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좋은데 엄청 처음에 빨리빨리 하다가 점점 느슨해지고 있네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2시에 원래 접어였기 때문에 2시까지 맞춘다고 하면은 별로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난과 비서실장이 나가 계세요. 뒤지기 싫으면. 예. 코코치니? 네. 버커치님은 하루 일과 어제 뭘 했는지 저에게 브리핑 좀 해주실래요? 어제 램램이 학생도 보고 사페 학생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좀 봐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테란이 아니라서 몇판 봐주다가 좀 미안하다 하고 말았고 제가 어제 총장님 하는 거를 새벽 5시까지 계속 혹시나 제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5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근데 학생분들이 아무래도 매 교수님과 깨 교수님이 있다 보니까 저를 좀 찾는 일은 드물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갈수 있게 지금 계속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입니까? 네? 시청자세요?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당신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구분하는 학생이 있나요? 아니, 그게 학생들이 구분한다는 게 아니라 어제 계속 새벽 5시까지 깨 교수, 매 교수가 붙어 있어가지고 피곤해서 가는데 학생들을 다 하고 싶으면 제가 붙들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세나랑 단합장, 디팔로 때문에 단합장이 마지막에 잘했지만 지는 게임까지 제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좀 약간 어떻게 좀 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좀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어제 아랭가 어제 새벽에도 저거 필요할 때 깨교수랑 매교수 없을 때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항상 대기 중입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일단 그때 당신이 여기서 네네네. 필요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해요. 예, 알겠습니다. 당신이 판단하지 마시고 네. 그건 제가 판단하니까 제가 전답 붙여줄 때그 전답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나가 계세요. 뒤지기 싫으면. 네. 변호태 코치님. 예. 당신은 열심히 하는 겁니까?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겁니까? 열심히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척을 하는 거 아닐까요? 맞는 것 같습니다. 난 변형태 코치님이 존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짜포 코치보다 열심히 안 하는 게좀 약간 실망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초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니 세이 휴방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뭐 가르쳐 줄 사람 없고 그래가지고 뭐 못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새해 휴방을 하면 다음날 뭐부터 할지 그런 거 생각해 본적 있나요? 제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 원래 하루 방송 시간이 어떻게 됐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기 전에 하루 평균 6시간이었습니다. 6시간 방송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휴방은 몇번 했죠? 두세 번이었습니다. 사람 새끼가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지금 다 제가 어떻게 사람 새끼 만들려고 지금 갱생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좀 통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당신은 자는 시간과 취침 시간을 정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2주 동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취침 시간은 강세희 학생이랑 맞춥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일어나는 시간이 강세희가 1시다. 그러니까 12시에 일어나세요. 예. 1시간 전에 일어나시는 거죠? 네. 그럼 1시간 전에 일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담배 피지 말고 담배만 피면서 씨발 족같다. 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예. 담배를 피더라도 오늘 어떻게 가르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면 좋겠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강세희보다 아 뭐 예를 들어서 강세희가 10시간 하고 방송을 껐어요. 예. 그럼 당신은 언제 자야 될까요? 바로 자야 됩니다. 아니죠. 1시간 뒤에 자야죠. 맞습니다. 왜 1시간 뒤에 자야 되죠? 오늘 가르친 것에 뭐 문제는 없었나? 복습하고 내일 거 이제. 그렇죠. 내일 거 복습하고 오늘 가르칠 거 가르친 거 복기하고 그리고 네. 강세히 잠든 거 확인하고 자야죠. 예, 알겠습니다. 강세히 안 잔다. 뭐 넷플릭스 본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때로는 따끔하게 때로는 달래면서 자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 카톡을 하세요. 자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강세희 8시간 잡니다. 그럼 당신은 몇 시간 자는 거였죠? 1시간 늦게, 1시간 일찍, 8시간 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주 JSA 전까지만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변현태 코치님 나가 계세요. 뒤지기 싫으면. 예. 저기 네 예 두 분 네 네 잘리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현실성 있게 말할게요. 네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네. JSA 전 지면 둘 다 FA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FA 때리려다가 많이 참아서 둘 다 FA 때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부총장은 뭐 매교수가 하면 되니까. 네. 개국 공신이라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면 FA 해가지고 다른 대학교 찾아가십시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 만들겠습니다. 란스 코치님? 예. 요즘 좀 어떻게 좀 살만해지셨습니까? 아, 아닙니다. 당신 지금 토스 코치 누가 있죠? 저랑 총장님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열심히 하나요? 아니, 아닙니다. 그럼 저보다 방송 시간이 긴가요? 아닙니다. 저보다 게임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저보다 애들 더 많이 봐줘요? 아닙니다. 그럼 뭐 하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니 100게임을 하라고 했더니 노래 100곡을 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감사합니다.
몇 살이시죠? 34살입니다. 34살에 가수 지망생이세요? 죄송합니다. 옛날 버릇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잘못 예. 제가 100게임을 해라 했지 도전 100곡을 하라고 한 적 없어요. 맞죠? 맞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 부르시길래 100곡이나 하셨습니까? 삐리 꽂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잘 부르는 곡 한 곡 뽑아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감동받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서 그날 이후로 트로트 불러도 됩니까? 여보세요? 예. 그걸로 저를 감동시킬 수 있다면 뭐 트로트를 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나가시려고 100곡 연습하신 거예요? 아 아닙니다. 제2의 임영웅. 총장님 좋아하시는 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렇게 이렇게 신청곡을 다 받으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100곡을 했어요? 예. 목이 쉴 때 동안? 예. 그래 놓고서 목이 노래 불러서 목이 쉬었는데 목감기라 해버리기? 그래서 그대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쏘면 예. 되는 거죠? 아, 500개인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 들으시고 마음에 드시면 쏘시면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150개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150개 쏠게요. 이렇게 해서 신청곡 그래서 그대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얀? 신청곡 그래서 그대 네. 됐나요? 예. 이게 퇴직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뒷곡 끌게요. 들어가. 예. 뒷곡 끌게요. 예.
난 코치님. 예. 이 배꼽 부를만 했네요. 아. 네, 다음엔 더 좋은 상태에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코치님의 이 배꼽 이슈는 예. 제가 가슴속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뒤지기 싫으면 나가 계세요. 알겠습니다. 박성진 씨? 예, 총장님. 당신은 어제 뭘 하였죠? 어제 북한산을 다녀와서 백두산을 네 번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백두산 말고 예. 별풍선 백두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거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백두산도 한번 타보셔야죠, 등산가 양반.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산을 좋아하시는데 우리 등산가 양반 씨께서 언제 출발할까요? 지금 가면 되겠습니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세요, 백두산을? 백두산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백두산은 중국 아니면
북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있... 어떻게 가시게요? 지금 당장? 지금 일단 판문점이라도 어떻게 뚫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가서 이야기라도 잘해서. 뉴스 나오고 싶으세요? 못 들었습니다. 뉴스 나오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네. 백두산에 가라 해가지고 판문점을 어떻게든 뚫어서 백두산에 갔다. 이게 맞나요? 박성진 씨, 네. 당신은 뚫어야 될 게 백두산이 아니냐? JSA입니다. 맞습니다. JSA 못 뚫으면, 네. 당신 옷 벗을 준비 돼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저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JSA전 지면 넵 다시 진위로 가세요. 무진임 10개 넵. 또 백두산을 타시네요? 아닙니다. 왜 갑자기 이게 올라가는지. 감사합니다. 등산가요 한반? 예. 당신이 부총장의 간사기 맞는지 아니면 진희의 간상이 맞는지는 목요일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기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목요일날 당신 여기로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당신 노래 잘합니까? 저는 노래는 잘 못합니다. 그럼 뭘 잘합니까? 성대모사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거죠? 어이 관상가 양반! 내 관상 한번 봐주게! 근데 웃기지 않나? 나는 이미 왕인데! 내가 왕이 될 상이라니! 여기까지입니다. 그 성대모사 예 굉장히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 누구이십니까? 그 매교수방에 예 그 시그니처 그 있거든요. 아 네네 그거 한번 써보세요. 어 잠시 가보겠습니다. 매교수방이 그 간상 치면 나옵니다. 매교수방을 도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별표 예. 쓰고 간상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시그니처가 왜 없지? 관상 치면 나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매교수방을 도망하면 혹시. 되겠습니까? 네, 매교수방에 시그니처가 없습니다. 관상. 아니 시그니처가 아니라 별풍선을 쏘고 관상이라고 네네. 치면 됩니다. 아네 그러면 잠시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충전이 좀 있어야 돼. 지옥으로 나를 잊을 수만 네. 있다면 오래 잡았다님 10개 감사합니다. 지옥으로 나를 잊을 수만 있다면 유커님 5개 감사합니다. 지옥으로 나를 잊을 수만 있다면 모두의 나랑님 10개 감사합니다. 모두의 나랑. 어이 관상가 형아, 내가 왕이래 상인가? 관상가 형아, 왕이래 상인가? 무 짐승곰님 100개 감사합니다. 무 짐승곰님 100개 감사합니다. 어이 관상가 형아, 내가 왕이래 상인가? 저기 몇 개 쏘면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나 매드란이야. 아 10개 쏘면 나오는 겁니까? 그 좀 끄세요. 예? 예. 이제 충전 다 했습니다. 일단 2시까지 예. 예, 그 JS에 저 그 포스터 나오면 맵 하고 그렇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JS 전에 진짜 제 사활을 걸고 코치 지진들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씨 노래 잘한다는데요? 저 노래 못하는데. 그래요? 예예. 그. 예. 그럼 난수 코치가 한 곡 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난수 코치. 예, 부르십니까? 네, 노래는 한 곡 더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트로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잠시만요. 허유 씨가 허시경이라는 소리가 있네요. 허유 코트도 성시경 노래 잘 부릅니다. 불러보세요, 허 씨. 허 코치.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